그 내년도에는 그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거는 내년까지 내다본 그죠 상황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당장은 일단은 시장이 좋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1월도 거의 끝나가고 12월 한달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 정도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서 좀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 시장 상황에 대해 변화한 부분들이 주가가 변화했죠. 그걸 보고 계신 생각도 변화한 예.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주가를 한번 이제 그 쏘는 형태가 되면 그거는 자기 힘이 다 해야지만 끝이 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언제 갑자기 뭐 이렇게 주가가 약해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일단 12월 시장까지를 보면 지금의 에너지가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상승하고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천천히 진행된다든가 이러지 않고 한번팍 올라갔다가 또 굉장히 크게 많이 깨졌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제 뭐 쏴버리는, 쏴서 올리는 그런 형태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특히 이제 전후반으로 나눴을 때 12월 전반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만 전반까지.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뭐 올라가는 논리를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설명력이 있는 건 아니고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그 방향을 일단은 아무튼 쫓아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내가 지금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서 팔수 있다라고 하는 그이 확신이 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나오는 게 좋고 뭐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지금 뭐 대형주로 바짝 그 땡겨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끝장을 본다라는 걸로 가겠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로 가다가 그게 이제 뭐 힘에 좀 붙이면 그때 가서는 또 이제 뭐 성장주로서 또 넘어가서 했다가 뭐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기는 다 대형주 내에서 계속해서 노는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국면이 한번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참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제 보이는 것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 1% 감소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37% 늘어났고 순이익 50% 늘어났고 이렇게 됐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 늘어났고요. 늘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순이익 같은 경우는 180%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익이 그러네요. 증가했지만 그 규모 면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힘을 못 쓰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대형주에 하도 사람들이 몰입을 하다가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이 보면 뭐 거기에서 뭐 기업 따져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로 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월 달은 이쪽에서 그 하고 그 올라가는 것이 한번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형태로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은 뭐 지금 움직이는 그 현상 자체를 보고 예. 그걸 따라가는 게 예, 지금은 맞겠네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에서는 일단 시장이 한번 그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어느 수준에서 끊는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50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되지만 시장은 뭐 자기 힘에 의해서 밀어붙여 아랑곳하지 버리니까 않고, 뭐 그거는 뭐더 이상 뭐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 내가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순응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했으니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가겠다라고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12월 달은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유망 섹터랄까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좀 무의미할까요? 사실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 중에서 좀 덜 움직인 것들 보자면 건설이 약간 덜 움직였나 싶기도 예. 하고. 예. 뭐 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의 국면에서는 포장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운 조선 이런 것도 보면요. 뭐 그래서 뭐 그 해운 운임 지수가 네.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오늘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주 얼마 전에도 계속 받았었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수주 받으면 어떤 얘기들 하냐면요. 지금은 그게 아니지만 한 2, 3년 전 정도에는 조선이나 수주 이런 거 건설도 마찬가지고 수주 받으면 저거 덤핑 수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수주 받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네, 막 맞아요.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주가 가고 뭐 운임 지수가 올라가니까 가고 그러는 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포장을 하는 겁니다.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지만요. 고점에서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 거의 80%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조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네. 건 이게 업황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그 논리는 아니고. 얼마나 고점에서부터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냐 네.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 따져야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반등을 함께 하지 못한 것들 그렇죠. 중심으로 예, 예. 좀 대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 지금 사실 시장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지수와 내 수익률 사이에 편차에서 오는 그런 괴리에 대한 적응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괴리는 일단 올해에 생겼던 괴리는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분기 실적이 얼마 나왔고 뭐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이나 이런 데까지를 다 포함해서 3분기에 기업 영업이익을 보면 51조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 곧 그 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에 곱하기 4 하면 연관되잖아. 그러면 51조에 곱하기 4 하면 200조네. 네. 옛날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만큼 나왔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그 기업 실적과 그다음에 또 경제와 주가가 괴리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그 채우고 극복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 거기서부터 더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에 생기는 부분까지를 이제 그 만들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R이 12배, 13배까지 올라가는 괴리가 만들어진 상태가 네.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는 과제가 남는 거죠. 내년도에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이익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괴리는 극복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은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나 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그럴 거죠. 수도 있죠. 네. 2018년도가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2017년도 그까지 이익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2018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쳤기 때문에 그 당시만 보면 2017년도 전체 이익이 나오지 않을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이익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좋았고 200조가 나요. 그런데 주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보면 2600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서 2300까지 네.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들을 하나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겼던 괴리는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채운 상태다라고 보이는데 내년도에 좋아지는 부분들까지 모두 다 반영했으나 그거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내년에 일단 돼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매크로 경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글쎄 그다지 아주 쉽지는 않은 게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울기를 계속 유지하기는. 그렇죠. 지금 보면 뭐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 30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30% 이렇게 막 증가하고 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널리스트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연초에서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 뭐 발생하고 하니까 아, 다 죽었구나. 굉장히 나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보니까 막 3분기서부터 막 기업이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스스로 막 도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년도 엄청나게 좋아요. 4년.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럴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정 가능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튼 기대는 너무 높은 상태인 것 같다. 뭔가 확 깨는 순간이 오면 또 방향은 쉽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시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아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무튼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올지 하는 것들은 네. 그 시간이 지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경제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지금의 엄청나게 풍부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러는 그림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처럼 유동성을 계속 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연준이 방해를 해서 네. 조금씩 아무튼 엔티를 거는 형태가 될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 이제 시장이 가지고 가던 관성이 있고 기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더 갈 것 같다라는 말까지는 굉장히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은. 다만 그 이후의 것까지 다 끌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로 들리네요. 그러면 비중은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대응은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 뭐 어떻게 되든지 아무튼 뭐 끝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 네. 지금에서 비중 뭐 줄임이 없이 그냥 가야 되겠죠. 대신에 아, 주가가 여기 기왕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여기에서 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초반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낮아질 네. 수 있으니 그러면 난 여기서 그 그냥 빠지겠어라고 하면 주식을 대폭으로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올라가니까 조금씩 줄인다 이러는 거는 맞는 게 아니고요. 뭐 아니면 도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꽤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아니면 더 오늘의 전략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일단은 뭐 잘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굳이 재를 뿌릴 필요는 없지만 또 이제 시장 보고 계신 관점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뭔가 좀 다른 이후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늘 염두에 두자라는 예. 걸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총 2,200만 원 상금 키움증권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